30대면 돌도 씹어 소화시킬 나이지요? 선생님, 30대 돌 씹어서 먹으면 이 나가면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, 선생님. 돌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. 돌 잘못 먹으면 맹장화. 큰일 나. 도전! 과연 어돌샷? 어돌샷이라고 설마.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아, 이런 더러운 총. 이거 실패야. 갑자기 배그가 급 재미없어지는데? 많고 많은 총 중에 이런 똥총을. 와, 여기는 S산 나왔어. 큰일 날 뻔했다. 아주 큰일 날 뻔했지요. 하지만 열심히 해봅시다. 또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도 점사 기능도 있고 얼마나 좋아. 이 총 한번 평생 써볼래? 별로 안 좋아. 이건 국민 똥총이란 말이야. 뭐 잘 쓰면 좋긴 하겠지만 나는 잘 못 쓴다라는 점. 이거 응처장 써도 되죠? 응처장 이거 되는 부분입니까? 안 된다고 하면 버리겠습니다. 사용 가능. 써도 돼요? 나이스. 차고 해야 돼. 차가 없어. 중요한 건 배율도 없어. 제가 배그 처음인데 사이가 좋아요? 사이가는 근접전에서 좋아요. 가까이 붙어있는 적하고 싸울 때. 근접에서는 깡패총이라고 불리는 총이에요. 난 M16 DMR로 쓰지요. DMR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죠. 6배 하나 있으면 좋을 듯. 그럼 저도 감자탕 소 추가해도 될런지요? 키키요. 아, 되지요 되지요. 감사합니다. 와, 나 이거 치킨 먹을 수 있을까? 어렵겠지? 난 무서워 죽겠어. 저런 거 볼 때마다 폰이 좀 보이실까봐. 기름 괜찮고 천천히 풀어서 가야 할 듯. 야, 아, 이거 딱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까비. 아깝소. 잡아야겠지 님들. 나는 차 있어. 난 차 타고 갈 준비할래. 어때? 빈틈 공격. 응? 뭐야? 저기까지 갔어? 돌아서 갔다고? 아, 돌아서 엄청 잘 갔네. 들어갑시다. 아, 비켜봐요. 좋아, 구독하고만. 어디서 애교를 크크. 얘 여기 있는 걸 안 해? 잡았다. 아, 이거 느낌이 싸하다. 아, 이거 잘못 가면은 여기 뒤에 스르륵 있는 친구한테 내가 맞아서 죽을 것 같긴 한데 불안하다. 이게 맞는 건지. 뭐야? 아니, 이거 내 차가 이렇게 엎어졌어? 수류탄에? 실한가? 와, 여기 9명 있는데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. 분명히 어딘가 엎드려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누군가가 저한테 실탄 던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. 여기도 불안한데?
와, 여기 안 걸쳐. 뭐야? 와, 이거 못 났었으면 끝났다. 끝났어, 게임. 거짓말 아니고. 어, 이거 너무 오반데? 그 안에 있어, 잡아. 밟았고, 나이스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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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맞았는데? 나이스! 치킨! 이걸 성공합니다. 자기가 맞았어. 불 잘못 던진 듯?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레전드. 역시 삼촌 너무 멋쩡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돌잡이 성공! M16 치킨! 아까 여기 한 명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소리 끄고 갔어요. 그래서 보내고, 아까 여기서 M16으로 멀리 있던 사람, 그리고 이쪽에 한 명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. 오른쪽에 아까 뛰어오는 것도 봤고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기쯤 와서 제가 수류탄으로 잡은 거죠. 그리고 아까 이상한, 오, 이 DMR로 쓰기엔 진짜 좋은 총이야. 근접전에 좀 힘들지. 그리고 저 위치가 되게 좋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, 아까 여기 이거 보세요. 이 친구가 여기서 딱 멈추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올 것 같아서 제가 수류탄을, 자, 이렇게 빵. 그리고 이 시체에서 수류탄 갖고 온거 진짜 신의 한 수. 이 친구 진짜 많이 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조용히 붙어가지고 수류탄으로 잡았거든요. 하나 잡고 이제 이 친구 수류탄으로 마무리하고, 이 친구 여기 차 뒤에 있었거든요. 자, 수류탄. 와, 이게 너무 길게 들어갔어. 이 친구가 여기서 뭐 하나 던지죠. 수류탄. 근데 이거 화염병이 자기가 맞은 거야. 나이스야, 대박. 이 친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. 고맙습니다. 아무도 없다. 이번 판 치킨 먹으면 집들이 초대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소속사 마케터님이시네. 미션을 집들이 초대를 주신다고요? 오늘 방 되게 준비했습니다. 제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신 분의 집에 가가지고 막 함부로 자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저도 저를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지? 일단 치킨을 먹어보죠. 형 미니 써줘. 한옥에서도 미니가 나오나? 안 나오지 않나? 큐비우가 나오지 않아? 큐비우가? 어쩔 수 없다. 너라도 믿는다. 치킨을 먹기 위해서. 어? 나 쏘면은 세움? 안 돼! 아! 그거 내 건데! 아, 선 넘네? 와, 뭔가 진짜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구웠는데 누군가가 그걸 쏙 자기 입에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. 내가 지금 이 헤드를 맞으면서까지 저 친구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옆에서 그걸 가로채가? 너 안 되겠다.
버리야, 뛰어와. 마지막 적한테 성광탄 한 개 먹일 때마다 2,000원. 감사합니다. 이거 옷 괜찮다. 산뜻하네. 약간 진짜 봄 느낌 나네. 어? 이 집으로 가야 되네? 너무 조용한데? 나야 좋지만 나한테 미션 주신 분들 긴장하셔야 될 듯? 이거 이번 판 치킨 떨어질 것 같은데? 올라올걸요 이제? 빨리 와라. 너가 와서 나한테 큐비 좀 줘. 아 왜 이렇게 안 와? 저기 145. 잡아, 네가 잡아. 얘가 안 샀어 일부러. 이제 너가 이쪽으로 와야지. 자, 하나 더 건너. 그렇지. 그거야. 이제부터 게임 시작. 이거 잠깐만, 이거 집 쪽으로 주면 조금 곤란해지는데?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연막탄이 없어서 너무 욕심부렸나? 성광탄 미션 있어서? 망했다 이거. 일단 붙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. 총 6개 던졌습니다. 성광탄. 나이스. 굿게임. 자,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가라. 저승 갈 때 챙겨가라. 이건 보너스. 10,000원 감사합니다. 나이스 치킨요. 고맙습니다. 성훈이 만극하옵니다. 집들이 미션 주셨는데 저 성공해버렸네요. 어떡하죠? 내가 좀 많이 먹는데 괜찮아요? 전직 먹방 유튜버를 했던 사람이라 가서 푸파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? 생각지도 못하게 미션을 성공해버렸네요, 마케터님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때도 고기 한근 반해서 그 다음에 한두근 정도 넣어서 먹는 사람이라서 집에 있는 게 냉장고가 갑자기 되게 가벼워질 수 있어요. 거의 매직이야 매직. 이따가 연락할게요. 아니 뭐야, 카톡으로 이런 걸 선물해 주셨어. 또 건강식품을 보내주셨어. 그럼 집들이는 없어진 거네? 이 건강식품으로 때우기에는 나의 이 배 용량이 좀 있는데 까비 아깝스.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난데 건강이 약화될 것 같은 느낌인데.